오늘은 송정구 역사 안쪽에 향나무 전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저 앞에 지금 두 뿌리는 나무 두 개는 지금 요래 현재 지금 내가 잠시 좀 해봤습니다. 자, 안한 거를 한번 하도록 나가 보겠습니다. 자, 안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위에서 자르는 것만 잘랐다고 해서 다 아닙니다. 여러분들 저 손을 단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저렇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나무 전지를 할 때는 최대나 요렇게 잡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. 요렇게 잡으면 굉장히 힘드는데 요 작게 잡지 말고 최대나 멀기를 잡아주시고 그다음 제 여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여기를 밑으로 이렇게 요 올라가게 올라온 쪽이 올라오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한 번에 이렇게 잘라면은 두번 일을 하게 됩니다. 지금 이거 자체가 정상입니다. 이거 자체가. 그래, 최대한 멀리를 잡아주시고요. 최대한 멀리를 좀 잡아주신 다음에, 이렇게. 최대한 멀리를 잡아주신 다음에, 이렇게 해주면은, 이 나무가 얘들이 똑같이 나옵니다. 깨끗하게. 그리고 산소에서 향나무를
묘 앞에 있는 거 있을 겁니다. 이런 거 맨처럼 많이 키우지 마시고 아주 자그만하게, 아주 자그만하게 그 애는 이렇게 올라가도록.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. 한요 정도 산수에 거는 다 컸다 싶으면은 한요 정도 기준만 잡아주시면은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. 산수에 거는 뾰족하게 올립니다. 이렇게 뾰족하게 올리셔야 됩니다. 동그랗게 깎는 게 아닙니다. 산수에 거는 좀 뾰족하게 깎으면서 키가 요 정도만 되도록. 키가 요 정도만 되도록, 땅에서 요 정도만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